이번 시간에는 고공소총 3권 34번 장과 분리하는 거 요 공부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서 186페이지 펼쳐봐 주시고요. 우선 제목 한번 볼까요? 장과 장과 분리 오랫동안 장과 누워서 분리하지 않다. 일을 하지 않다. 이거예요. 장과 분리.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문장 읽어보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1인 문, 어, 상사, 왈. 자, 한 사람이 문 묻다. 어, 뭐뭐에게 상사 왈 뭐뭐에게 그때 상은 관상을 보다 이건 어떤 직업을 나타날지 전문적인 어떤 어, 그런 미술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 사적으로 상사하면은 관상쟁이, 관상가, 관상쟁이, 관상가를 낮잡아 이러는 말이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관상쟁이에게 묻기를. 자, 그 다음입니다. 문, 군, 선, 상, 인, 시, 위, 아, 선, 상, 지였습니다. 문, 듣다, 군, 2인칭이죠. 어, 군, 선, 그때 선은 부사로서 잘 상인 관상으로 역대는 뭐뭐의 관상을 보다 사람의 관상 사람의 관상을 잘 사람의 관상을 본다 사람의 관상을 잘 본다 그대가 사람을 들었다. 이걸 본다면 듣건대 이렇게 해야 돼. 듣건대 그대가 사람의 관상을 잘 본다고 하는데 시 그다음 위아 성상 지 일어났어요. 시는 시험삼아 시험삼아서 나를 위해 위하다 나를 위해 선상 관상을 잘 봐주시게 요건 아마 강조 같아요. 강조 뜻은 없어요. 잘 봐달라 잘 봐주시게 이러면은 어, 명령이나 분부나 주문이죠. 그래서 그런 명령 분부 주문의 의기 종결사 야기 요걸 붙여야 되는 여기서 생략된 것 같아요. 자, 이마 일을 하니까 상사 그 다음에 숙시이 얻다 있어요. 상사 관상쟁이가 숙 숙시 이 문화 요건 자세히 수거지 관상쟁이가 자세히 보고서 말하기를 하고서 이는 접속사죠 이거는 그 다음에 상군지면 복귀 영일 전정 만매필와 지국이라는 식으로 쌓는 군지면 그대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때 상은 요런 관상을 보다 뭐뭐의 관상을 보다 뭐 이렇게 상은 어떤 자세히 보다 그
그대 얼굴을 자세히 보니 혹은 그대 얼굴의 관상을 보니 이래서 돼요. 아니 복기 복의 기운이 그 다음에 연기 찰 연기기죠. 참으로 넘친다. 어디에? 어? 천장. 복의 기운이 천정에 차고 넘친다. 천정이라는 것은 관상에서 얘기하는 양그두 눈썹 사이 또는 이마의 한가운데 이마의 복판 이걸 이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내 여태 많은 넓다 넓다 맞아 넓지만 여태는 그 이후로 넓은 이후로 그러니까 넓은 뒤에 우리가 넓음악 이런 말 쓰죠 넓음악에 넓은 뒤에 넓음악 이거는 노래 노래하고 같은 뜻이죠 만약 늙은 뒤에 필 반드시 와 요건 뭐뭐 해도 그런 뜻으로 접수생입니다 누워 있어도 그때 누워도 하는 것보다 누워도 이런 것 다음에는 몸에서 누워 있어도 있어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누워 있어도 치 뭐뭐의 일이다. 보기 보기에 이른다. 관상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인문 기대희를 써요. 그래서 그 사람 관상을 보라고 관상 그 사람이 문 뭐를 들었습니다. 위에 글 뜬거죠. 그렇죠? 이런 관상을 영어 듣고 하고 그때 기 이때는 동사가 되죠. 크게 아주 기뻐하다. 크게 기뻐했다. 3장 여러분들께 들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읽고 계시나요? 남이 되기는 남이에요. 혹시 문 어지 그 관상을 보는 그에게 물은죠. 관상을 보는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봅니다. 아, 당와 지북이 그다음에 상사 그다음에 기기 아재였습니다. 아, 당와이 나는 마땅히 누워 있어도
부귀 이르는데 내가 맡아 있는 곳에서 부귀 이르는데 상사 관상경이죠. 관상을 보는 자는 귀 어찌 그다음 소리를 귀 소리 어찌 귀아 관상경이 어찌 나를 속이 됐습니까? 소유했습니까? 하고 뭐 속이 됐어요. 이거는 지혜하는 거는 오문조로 썼어요. 속이 오문부사가 있을 수 있는 오문이죠. 자, 이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하면은 겁 그 다음에 어 기 아 아 요건 뭐 아 줄임이죠, 그렇죠? 그다음 차는 요건 엔드죠, 그죠? 뭐와 그다음 줄 자 굶주림과 규금에 이르자 몸에 이르자 그저 세한자 이렇다면 아하 이 에 아이 어처왈 이때 이제 하하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뭐 한 한탄을 한다나요? 못 마땅한 일 이런 거다 솔직히 막 근심하면서 그냥 너무 어이없어 허허 이러잖아요, 그죠? 허허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허허. 그럼 이제 의성어 의성어를 하하하는 의성어 웃는 것도 하하 이렇게 씁니다. 또 하하 솔직히 차용해서 그래 하하 하면서. 하하 하고 뭐 한탄하면서 뭐 하하 하고 뭐 웃으면서 예. 그 다음에 저 아내에게 말하기를 근데 이 하자에 대해 가지고 이게 뭐 원망하다 186페이지 한번 위에 보면 원망할 하 이러는데 원망하다는 뜻은 사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은 네이버 사전, 그다음 우리 한자 사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아, 그 다음에 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상, 그 다음에 위 A 소 B 소 여기 A예요. 그 다음에 B가 O 간체로 쓸게요. B 잘못하다 그럴때다 아, 잘못되다 잘못하다 그럴때다 이거는 A에게 B를 당하다 네, 관상쟁이에게 잘못됨을 당했다 그러죠. 당해서 그 다음 이는 그 뭐뭐 해서 뭐뭐 하여 하고 접속사예요. 관상쟁이에게 잘못됨을 당하여 뭐 그르침을 당하여 그러다 이러고 그러다 붙여야 되는 그르침을 당하여 지 그 다음에 사 하는 이 뭐 여기에 이르렀다. 의역하면 이 지경에 이르렀겠다. 이르게 됐다. 하고 마누라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34번 장화불이 여기까지입니다.